리트리버로 보이는 개가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달려옵니다. A씨는 앞에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며 블랙박스를 보면 견주분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개는 차에 치여 죽었고 A씨의 차량은 전방 센서가 다 나가고 하부도 망가져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견주는 목줄이 갑작스럽게 풀려 개가 도로로 뛰어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차 운행이 불가해 보험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니 견주가 왔다며 보험사가 도착하니 되려 갯값을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는 견주분께 무과실을 주장한다지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난처한 부분이 많다며 아무래도 사비로 꽤 나갈 것 같다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무과실의 수리비까지 받아야 한다. 이건 100대 0 무과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